이제 24쪽 택괴예요. 택괴를 먼저 한번 보세요. 지천패예요, 그죠?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는 하늘이 있네요. 근데 평소에 볼 때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뒤바뀌어져 있는데 괴 이름이 태라고 딱 있단 말이죠. 태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 이름자에도 참 태자를 많이 쓰잖아요. 이 태자는 통할 통자의 의미예요. 무엇이 통합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통함과 막힘이 있잖아요. 막히는 것은 이 괴 다음에 있는 빛괴거든요. 세상에는 막힘과 통함이 있다. 이 통할 때처럼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서도 태자를 넣는 이유는 인생살이 중에서 막힘 없이 모든 일이 다 통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멋진 자죠, 태자가. 이제 그 개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기억되셨지요? 위에는 지, 밑에는 천입니다. 태는 석계의 리, 태연후의 아니라 구로 수지 태라 하니라. 이 듣기 소하면 즉 서태하고 태즉 아니니 태소이 차리하라. 이괴 고름 재상하고 건양 거하님 천지 음양지기 성교이 하면 즉 만물 생성고로 이통태람. 태는 소왕코 대례하니 길하야 형하니라. 소는 위음이요 태는 위양이라. 왕은 왕지여 외야우 내는 내거내야라. 양기하강하고 음기상교연인 음양화창이면 즉 만물생수하님 천지지태야람. 이 인사로 언지하면 태즉군상이요 소즉신하님 군추성이임하고 신진성이사군하얍 상하지지통은 조정지태야오. 양미군자오 음미소인이니 군자 내처내하고 소인이 왕처외하니 지는 군자 드비하고 소인 제하니 전하지 태야람. 대지도의 길이 자형야루되 푸른 원길 원형전은 시요오융하고 시요소대허님 수태나 기일계제리요. 언길형제 가포이람. 태는 통야라 밑괴 천지교이 이기통구로 미태님
정월지괴야람 소는 위음이요 대는 위양이니 언군만거외하고 건네건네하며 우자키메레하니 즉 유광거서고 구레거사멸함 점재유강양지덕이면 즉기리형의람 아무리 글로 주역을 읽어도 괴가 바뀌면 그 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이 64괴 전체가 우리 자연물에서 상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상을 해보셔야 돼요. 괴가 딱 있으면 거기에 곤상, 건하 이렇게 있잖아요. 땅은 위에 있고 하늘은 아래에 있는 괴다 이거죠. 전을 보세요. 태는 석괴의 리, 태, 연후의 아니라 석괴전에 보면 이, 이행하고서 태, 편안하게 즉 통한 이행을 해서 막힘없이 통하게 된 연후에 편안해지잖아요. 뭔가 이행하려고 할 때 막히면 편안해질 수 없잖아요. 고로 수지이태라 하니라. 그래서 택계로서 이때 다음에 받았다라고 했다 이거죠. 이 듣기소즉 서태하고 이행하는 바가 듣기소 듣기소라는 말 아시죠? 그 곳을 얻는다. 적당하게 딱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게 되면 서태하고 서는 서의 반대말은 오므라드는 거고 서자는 펴지는 거예요. 인상 펴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상 펴 반대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뭔가 통하지 않음이 있는 거지요. 이게 서는 펴질 서자고 태는 통할 통자로 풀이하자고요. 서태하고 태즉 아니니 통하게 되면 편하게 되니 태소이 차리하라. 태괴가 이괴 다음에 오게 된 이유가 된다 이거죠. 위괴 그 괴된 걸 가만히 보면 곤음재상하고 곤괴는 음효인데 음효가 위에 있고 곤양거하니 곤은 양괴인데 아래에 있으니 본래는 천지가 하늘이 위에 있는 건데 천지 음양지기 상교의 화즉 여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열 번째 괴까지 와서 이 열한 번째 괴인데 열한 번째 와가지고 열 번째 괴의 처음 우두머리가 뭐였죠? 건괴였잖아요. 건곤부터 시작했는데 건곤이 이제 사귀는 거예요. 그냥 밑지만 자리하고 있다가 열한 번째 괴 와가지고 이제 건괴와 곤괴가 사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 택괴가 된 거예요. 사귀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 의미는 뭐냐면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온다는 그 기의 흐름을 가지고 개의 위치가 된 걸로 보셔도 되지. 그죠? 그래서 천지 음양지기 천지의 음기와 양기가 상교의 화즉 서로 교합을 해서 교접을 해서 화 서로 잘 맞게 된다면 거기서 만물이 생성되잖아요. 만물이 생기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통태라 통하고 태가 된다 이거죠. 태괴는 말이 짧아요. 그죠? 태는 소왕코 대례하니 길하야 형하니라. 금방 읽어낼 수 있지요. 태괴는 소왕 작은 것은 가고 그죠? 작은 것은 뭐예요? 음효죠. 음효는 밖으로 가고 이렇게 보는데 이 안은 내괴라고 하지요. 밑에 있는 게 내괴예요.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밖으로 가고 소음 가고 대래니 양효는 안으로 파고 들어오니 길하야 형아니라 길에서 형통할 것이다.
소는 미음이요 대는 미양이라. 여기 작을 소자 소는 음을 말하고 큰 대자 대는 양을 말해요. 양은 왕, 여기 갈왕자 왕자는 왕지역이에요. 가서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자 올내자는 내 거어 내야라. 와서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양기 하강하고 천지의 운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양기가 하강 아래로 내려오고 음기 상교양이 음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써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사귄다고 쓴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하늘에 태양열을 받아서 지구가 복사열을 또 발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기 상교야니 음기가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양기와 사귀게 되니 음양 화창이면 음기와 양기가 화창하게 되면 즉 만물 생순이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이루어지니 아까 생성이라고 됐는데 생성자를 숫자로 풀이한 거예요. 수는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 천지지 대하라 이렇게 볼 때 천지의 태자리예요. 천지의 태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기 양기, 하강, 음기, 상교 이렇게 풀이하는 거고요. 이제 인사로 보면 사람들의 일로 보면 이 인사 언지하면 대제 군상이요. 이 대라는 개념은 임금이면서 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소즉 신하니 아래 작을 소자로 말하면 신하로서 아래에 있는 자리니 군 추성이 임하하고 임금은 성자는 참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임금은 그 참된 마음을 미루고 미루어서 임하하니 아래 사람들한테 신임을 해요. 아래 사람들 믿어져 버려. 아니면 맡겨버려.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신임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안 해도 더 그 신임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신진성이 사구나야. 아래에 있는 신하는 그 참된 마음을 다하여서 위에 있는 임금을 섬기게 되어서 상하지지 통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뜻이 통하게 되는 것은 조정지태야. 아까는 천지지태 됐죠? 이번엔 조정이 태하는 조정에서 서로 통하는 거죠. 양이 군자요. 양은 군자가 되고 음이 소인이 음은 소인이 음양을 군자와 소인으로 말할 때는 양은 군자 음은 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군자 내 처내하고 군자들이 와서 안에서 처하고 소인들이 왕처외하니 소인배들은 다 물러가서 밖으로 가서 있단 말이지. 그러니 신인 군자 득위하고 이것은 군자는 지위를 얻고 소인배들은 제하 지위를 못 얻어서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니 이것이 바로 천하지태하라. 아까는 천지지태 그 다음에 조정지태, 천하지태, 집안의 태도 있겠지요? 태지도 길이 차형야로되 그러니 태의 도는 길하고도 또 형통하지만 푸른 원길 원형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길하다 하는 원길, 크게 형통하다 하는 원형, 이 원자를 쓰지 않은 것은 시유 오융하고 이 때시자죠. 때는 오와 융이 있고 오는 이게 낮은 거예요. 더럽혀질 오자지만은 낮은 곳으로 물들이 모인 곳을 오라고 하거든요. 오와 융은 이게 솟구칠 융자니까 이게 때는 오르락내리락 있다는 거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치유 소대하니 다스려지는 것을 봐도 조금 다스려지는 때가 있고 크게 다스려지는 때가 있으니 수태나 비록 그 통해서 태평한 세대가 되긴 하지만 기
일계절이요. 어찌 하나로 딱 단정할 수가 있겠는가. 언 길형 즉 가포이라. 그러니 길하고 형통하다 길자와 형자만을 말해도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더라는 거지요. 거기 26쪽에 가시면 26쪽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우왈 한 대가 있지요. 거기를 잠깐 더 보시지요. 우왈 범 역 중에 무릇 주역 속에는 양, 위, 명, 위, 암. 명암을 가지고 말할 때는 양이 명이고 위, 암인 거고요. 양, 위, 실, 위, 허. 허와 실을 가지고 말할 때는 양은 실, 음은 허. 그 다음에 부와 빈으로 말할 때는 양, 위, 빈. 양이 부자가 되고 음은 가난함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양, 위, 귀, 위, 천. 귀천을 가지고 말할 때 양, 귀, 천. 대소를 말할 때는 양, 대, 수가 되죠. 그런 개념도 곁들여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를 보시죠. 태는 통야라, 이 태자는 통한다는 뜻이다. 주자는 딱 부러지게 그냥 통이라고 딱 얘기해버렸어요. 위궤, 그 궤 딘 것이 천지교의 이기통구로 천지가 교합을 해서 이기가 통하기 때문에 위태니, 태궤가 됐으니 월로 따지면 정월궤가 된다 이거죠. 정월달은 태궤가 돼요. 그리고 2월달은 대장궤가 되고 3월달은 쾌궤가 되고 4월달은 건궤가 되고 5월달은 천풍구 국궤가 되고 6월달은 돈궤가 되고 7월달은 빛궤가 돼요. 막힐 빛자 비. 8월달은 관궤가 되고 9월달은 박, 10월달이 이제 곤궤가 되는 거죠. 11월달은 복궤가 되는 거고 12월달은 임궤가 되지요. 그 지지로 말하면 1월달은 인이 되는 거지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11월달이 자월이 되는 거지요. 12월달이 축월이 되고 정월달이 인월이 되는 거지요. 이 자축인은 논어에서 공부할 때 삼통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천통, 지통, 인통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태궤가 정월궤다라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소는 위음이요, 소는 음을 말하고 대는 양을 말하니 언 곤왕 거외하고 말하되 곤궤는 가서 밖에가 있잖아요. 내외궤로 볼 때 건내 건해하며 건궤는 와서 안에 있으니 있으며 또 자 귀매래하니 이게 이제 궤변인데 궤변은 저도 잘 모르고 굳이 뭐 우리가 점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 한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자 귀매래하니 귀매궤는 귀매가 뭐 어떤 게 귀매궤입니까? 진하련 진궤와 태상절 태. 예. 그냥 뇌태귀매에서 귀매궤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귀매궤는 우자 귀매래하니 또 이 태궤가 귀매궤로부터 왔으니 그 말이에요. 육왕 거사하고 음효인 저 육 저기 뭐요? 육삼효지요? 육삼효가 왕 거사 가서 육사효 자리로 가고 그죠? 그다음에 구사효가 와서 구삼효로 온 거예요, 그죠? 네, 예. 소왕대리라는 말을 이렇게 귀맥계를 가지 귀맥계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왔다라는 것을 풀이한 거예요. 점자유 강량지 덕이면 점을 치는 사람이
강하면서도 양, 양은 속성이 위로 올라간다겠지요? 양의 덕을 가지고 있다면 길이 형이라, 길하고도 형통할 것이다. 이거죠. 거기 27쪽에 운봉호 씨의 그 주석에 쫙 보면 그게 바로 이제 12월계의 음양 소장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다음 계제가 되시면 말씀을 드릴게요.